네,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이후 해외 공공조달 B2G 시장 진출 변화와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BSR 코리아의 백승낙 대표입니다. BSR 코리아는 현재 아시아 퍼스픽 프라임 밴더로서 B2G 시장과 B2B 시장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획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필드 마케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컨텐츠는 언택트 비즈니스 전망과 B2G 마켓, 오가나이징, 그다음에 B2G 마켓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택트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COVID-19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의 변화는 COVID-19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회의, 세미나, 교육, 영업 활동 등 대인 접촉이 필요한 업무에서도 화상회의나 웨비나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한 업무 진행 변화와 또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으며, 이런 부분은 해외 시장의 B2G 시장에 있어서 진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마케팅의 난제가 있고 해외 조달 시장의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면 업무의 어려움으로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직접 진출에 마케팅 활동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 온라인 소통 및 활성화를 위한 시간과 노력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또 한국과 유럽과 미국엔 시차라든가 또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비대면을 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리얼리티가 좀 떨어진다거나, 또세 번째로는 사전 및 품질 검증에 대한 위험 발생 및 해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의 로컬의 재택, 비대면 대응, 시간 소요의 증가입니다. 비관한 사례로 WHO라든가 UN 필드 미션, 국제기구의 필드 미션들 등 다양한 어떤 그 현지에 있는 B2G의 관계자분들도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우리 또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대해서 다소 생산성도 떨어지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고, 프로젝트 계획 및 공공 조달을 통한 구매 의사결정 기간이 증가되고 있고, 신제품 제안 동안 뉴 아이템 커뮤니티가 과정의 취소 및 잠정적인 연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COVID-19 이전에 해외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어려움과 대응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 역량을 투입해야 하며 정보 획득, 네트워킹 시간 소요가 많은 게 해외 공공조달 B2G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프로젝트 고지 기간 중 다양한 제품을 소싱 관리가 필요하고, 또 진입을 위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의 조달과 조달 방식과 또 글로벌 해외 공공조달의 어떤 방식과 절차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해외 공공조달 진출 지원에 있어 정책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그 관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우리 자체에서는 벤더 등록, 입찰서 작성에 머무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는 기업 소개와 킥오프에 그치는 일회성, 네트워킹 등 한계 요소가 극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COVID-19 이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COVID-19 보호복, PPE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제품들 또는 부품들이 대거 대체될 분위기에 있고, 두 번째로는 K방역을 위시한 코로나 브랜드 가치 및 선호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상당한 기회이고 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틈새 시장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조달청 K방역 지원 사업 등 적극적인 국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보화 실적화 맞춤형 지원 정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해외 공공조달 마케팅 전략기회의 다변화 요소가 있고, 첫 번째로 중국이 배제되는 미연방 조달 단기 실적화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긴급 물자를 넘어 비축 물자, 즉 장기 비축 물자, 중장기 해외 조달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 개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플랫폼 파트너십과 컨소시엄 구축 전략 등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B2G 마케팅
오거나이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 기업들이 코비드-19 환경 이 틈새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외부적인 대응과 내부적인 대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대응에는 전략 소싱 공급 전략에 대해서 단기 실적에 대한 긴급 조달 대응, 또 제안의 전략화에 있어서는 우리 제품, 우리 기술에 대한 규격 반영에 대한 접근 전략, 또는 B2C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네트워크 플랫폼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내부적 대응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하고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 및 이에 대한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이며, 인증, 서티파이드 된 파트너에 대한 네트워킹, 그 다음에 진입장벽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각종 해외 국가의 인허가에 대한 부분, 인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필수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스펙션 앤 솔루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조달 절차에 보면 뭐 가격이라든가 또 품질 또는 아니면은 그에 따르는 입찰서 제안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스펙션에서는 제품의 제안뿐만 아니라 고객 기관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 품질에 대한 부분, 또 현지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며, 일부 미 주정부 및 연방정부기관은 DHL 등 국제운송사의 물자 조달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비관한 사례로는 운송사의 일일 물류 총량에 따른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신먼트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은 물자들의 코로나 물자들이 복잡하게 또는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이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 쪽에서는 이런 물류 총량에 따른 부분들이 리포팅이 되어야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품질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에 공공 조달 시 필요 물자에 대한 직간접 인스펙션 솔루션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품질 계획이라든가 물류 계획이라든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스펙션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원재료 부재료 수급 변경, 원가 반영 제한 요소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또한 입찰 제안서 해당 내용에 대한 반영, 고객 바이어에 대한 조달 정책의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 맞는 거라면은 현지의 국제기구라든가 또는 UN 여러 어떤 산하 부분에서는 그쪽 기구에서 니즈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기대 효과, 영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제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부 역량 강화로 봤을 때는 서티파이드 파트너에 대한 네트워킹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면은 지금 현재 딜러들, 브로커들 상당수 많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증된 국가기관에서든 제3자의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된 파트너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프로큐먼트 디벨로퍼 GPD, 글로벌 프로큐먼트 에이전트 GPA 가칭입니다.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화된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18년도 그때는 중소기업청이었죠. 중소기업청에서는 GMD라고 해서 글로벌 마케팅 디벨로퍼로 우리가 B2B, B2G, B2C에 대한 이런 전문화되어 있는 해외 민간 네트워크라든가 전문 네트워크들을 확대해서 저희가 실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B2G의 시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수출 전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곡점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의 서티파이드 파트너가 GPD라든가 GPA에 대한 개념 도입이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경제적인 뒷받침이 국가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연방 어빌리티 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미 장애인 단체고 기타 여성단체, 제대 군인단체, 창업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 또는 직접 진출을 위한 1차적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앞서 설명드렸던 GPD라든가 GPA 정책개발. 그러나 반드시 이런 부분들의 조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물자 조달 품목에 대한 필수 구매 및 사업성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롤에 대해서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내부 역량 강화는 진입 장벽 대응에 대한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대한 사전 정보 획득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인증 인허가 조건 확인 및 사전 준비에 대한 마스터 플랜화 및 이에 맞춘 진출 네트워킹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간 비용에 따른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입니다. COVID-19에서 대표적인 산업군은 보건산업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PPE, MDD, 의료기기, IVD, 체외진단, 그 다음에 PPE, 개인보호구. 이런 어떤 의료기기 분야에 FDA, 미국 같은 경우는 FDA, 유럽은 C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제품이 필요하고 긴급물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강제적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PP라든가 PP 제품이라든가 MDD, IVD 제품이 미국으로 진출할 때는 FDA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FDA에 대한 승인은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스팅이라고 하죠. FDA 리스팅만 해도 리스팅 비만 해도 $5,500 정도가 들어가고 기간도 1,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2등급인 FDA 올공케이 같은 경우는 $12,000의 접수비가 들어가고 서미션 피가 들어가고 1년 이내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EUA라는 긴급 승인 제도를 하고 있고 호주라든가 각 국가별로 긴급 승인 제도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긴급 승인과 상관없이 기업이 준비를 해야 될 필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획득 기간 산정 및 획득 이후에 물류 반영 및 사전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 각국에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증에 대한 부분들 또는 긴급 인증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소독티슈 캐니스터에 대한 제품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봉지에 비닐봉지에 담겨서 소독티슈를 빼내는 것보다는 캐니스터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과입니다. 1차적으로 긴급 승인으로 예로 1차 간접 조달 수출을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샘플로서 한 20만 불 정도 진행을 하였고 정식 인증 EPA 환경청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간 절감 및 대응력 강화로 지금 현재 11월 말 정도에 최종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업체도 상당히 빠른 사전에 부분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식 인증이 처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50만 불 이상의 직접 1차적인 샘플 조달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부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단기 실적 긴급 조달 대응이라 본다면 우리가 해외의 국제기구 또는 UN 또 미얀방 정부 쪽에 기본 벤더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긴급 조달 벤더 등록 제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BSR 같은 경우도 지금 미얀방에 50개 주에 PP 긴급 조달 벤더 등록을 완료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로컬 기관별 긴급 진행 제도에 대한 파악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UN 및 국제기구 필미션 긴급 현지 수요 조달 물자에 대한 대응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고지 내용에 대한 상시 확인의 롤의 분장이 필요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일 품목이 아닌 연계 품목의 핸들링 섹션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100여 개 기업의 한국 PPE 제품 또는 IVD 제품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한 조달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연방정부라든가 미국 관련 단체 또는 유럽 단체에서는 품목, 유사 품목군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의 품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품목에 대한 동시 제한을 가능하며 이런 것들을 실제 프라임 벤더의 역할로서 커뮤니티화 시켜가지고 계약 성사를 좀 더 확실하게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 역량 강화 중에 규격 반영 접근 전략입니다. 제안의 전략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많은 이제 조달 용역
물품이든 융역 서비스든 많은 이제 나라장터라든가 입찰에 참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 제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특장점만을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제기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연방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특장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 그 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영향력이나 기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잘 표현을 해야 되며 그런 거를 명제로 장기 비축물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제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는 프로젝트 단일 프로젝트 입찰서 대응이 아닌 사전 규격 검토를 위한 입찰 제안서 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제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규격 반영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전략화시키냐에 따라서 조달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상 SNK, 세일즈 머터리얼 키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검토에 대상물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사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의 정성적 기획화가 필요하고 활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대1로 기업체가 직접 조달로 해외 국제기구라든가 미연방이라든가 유럽, EU라든가 계약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조달, 장기 조달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다양화, 섹션화된 제품의 제안, 또는 기술 사업화 및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진출 협업, 그다음에 친환경 이슈 등 수치 및 인증화에 필요한 사업 기획 공유. 예를 들면 최근에 그 PPE 물자에 관련된 이제 마스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도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는 PPE 전문 협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대표적인 기업들이 기업체와 프라임 벤더들이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시켜서 실제 현지 필드 미션이라든가 중앙에다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R&D 기획 및 개발 협업을 통한 진출 전략의 중장기화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 설치 및 현지 운용, 원 부재로 지속 조달 사업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내부와 외부의 역량을 종합해 보자면 전력 소싱 공급 전략에 대한 단기 실적 긴급 조달 대응, 그 다음에 제안의 전략화, 규격 반영, 접근 전략, 그 다음에 사업 다각화, 네트워크 플랫폼, 인스펙션 앤 솔루션 제공, 서티파이드 파트너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국가별로의 해외 진입 장벽에 대한 강제성 있는 인증에 대한 대응. 자, 기업은 단기, 중기, 장기 실적화 전략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는 단중기, 그 다음에 중장기, 그래서 단기, 단중기, 중기, 중장기, 장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실적화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기관에서는 유관 지원 정책 개발로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전략 파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B2G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단 COVID-19에 해당되는 보건산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도 해당이 되고 소비재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명확한 것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스펙션 앤 솔루션에서는 반드시 품질관리에 대한 리포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대란이라든가 물류공급에 대한 차질, 그래서 물류총량 산출 및 리포트, 데일리, 위클리, 쉼먼트에 대한 관리, 심지어는 현지의 SGS라든가 튜브라든가 인스펙션에 대한 계획. 그래서 품질관리계획, 물류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며 서티파이드 파트너에 대한 네트워크는 레퍼런스를 보유한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해외에서의 유통 중간 브로커라든가 딜러들보다는 현지 공기관에서 검증되어 있는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 확보가 필요하고 인증된 파트너십의 정착화에 대한 관점. 그건 즉 저희가 개념을 아까 GPD, GPA에 대한 인증화. 그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고 또 한국 기업,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 구매의 정량화된 프로그램. 결국에 인센티브제라든가 현재에 대한 역량. 두 가지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진입 장벽에 대한 대응은 인증과 인허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까다로운 인증을 긴급성인 활용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너무 딱딱한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좀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기 실적 긴급 대응 사례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가 그 PPE 제품 중에 보호의가 있습니다. 아이솔레이션 가운이라든가 뭐 헤드 커버라든가 커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 연방 50개 주 주정부에 저희가 PPE 전문 벤더로 등록이 됐고 또 그런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 현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 제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아세안 제품 생산 기업 소싱에 대해서 25개사 기업 리스팅을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베트남에 대한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죠. 미연방 조달 GSA의 보호복 수요가 확인했고 한국, 베트남, 중국 내 보호복 제조사를 컨택을 했고 제조사별 단가, FDA 및 C 인증 등을 검토했고 아세안 제조사에 대한 확정. 저희가 첫 번째 주문했을 때 주문까지 1.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현지 인스펙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기간입니다. 1차적으로 3차까지 나갔을 때 100만 장 정도 수요가 됐고요. 우리나라 하나로 보면 한 20억 정도 좌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FDA라든가 유럽의 CE라든가 또 안전성 테스트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또 현지에 실제로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기업체에 대한 인스펙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희 거점에 있는 법인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티파이드 된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인스펙션이 돼야 되고 또 제3자 공인 검증이 가능한 제2차의 뭐 SGS라든가 튜브의 인스펙션을 거쳐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고 또한 물류도 DHL을 통해서 저희가 물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량 계산을 해서 실제 현지까지 조달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한 케이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B2G 해외 공공조달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 장기간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만큼 사업다카를 플랫폼화 시켰냐, 네트워크화 시켰냐, 또 사전에 이런 대응들을 했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상당수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COVID-19의 EUA 긴급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패스트하게 흘러갈 수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나이트릴 장갑 같은 경우도 국내 제약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더권이 9억 장 정도 지금 오더 주문을 받은 상태이고 다음 주 차주 정도 10월 말 정도에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좀 특이한 이제 그 부분이죠. 열화상 카메라 잘 아시죠? 열화상 카메라도 저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수한 기업이 또 중소기업입니다.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펜타곤 국방부의 시범 설치가 금주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그 국방부 쪽하고도 사전에 테스팅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PC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을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그 펜타곤에 입성이 된다면 많은 미국의 공기관이라든가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있긴 합니다. 이 기업체도 상당한 기술력 갖고 있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FCC라든가 UL 인증을 반드시 획득을 했고
또한 기술의 어떤 부분들을 R&D 부분에 대해서 기술 노하우가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부분 또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 소독 티슈에 대한 캐스터 부분도 그렇고 기타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금 K방역 사업으로 진출되고 있는 최근 1, 2개월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트릴 장갑 같은 경우는 규모액만 지금 700억 정도에 육박하는 상당한 규모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COVID-19이 우리에게 많은 기업들에게 위기를 줄 수도 있지만 기회와 힘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좋은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규격 반영된 대응 전략화에 대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문서형 입찰 제안서의 작성 제안과 영상형 SNK 방식의 제안의 형태의 차별화입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입찰 제안서 개발 및 지속 활용에 있어서 제품의 특장점만을 요약하여 발주처에 제공하는 카탈로그 팜플릿 등과는 다르게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며 또 예상 발주처 대부분 이제 국제기구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 국제기구에서 또는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 운영 방향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제품만이 좋다, 우리 제품이 스펙만을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해당 제품이 타겟 국가 국제기구의 사업에 어떤 영향력과 기대효과를 나타낼지 정량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네 번째, 입찰 제안서 작성 후 피드백 비율과 테스팅 단계로의 전환점 빈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최근에 저희가 문서형으로 입찰 제안서를 썼던 사례고요. 교육용 쪽이고 영상 사례는 저희가 WHO에 납품을 했던 초음파 키트입니다. 샘플 수출로 45만 불이 수출이 됐습니다. 2분에서 3분 정도의 영상 파일이 SNK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WHO에서 납품이 되고 나서 미국의 텍사스라든가 올란도의 종합병원에도 저희가 추가 주문이 나왔던 아주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부분을 가지고 그 타겟 발주처, 예상 발주처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운영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려내야 되고 그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분명하게 기대치라든가 정량적, 정성적인 부분을 잘 표현해서 그들의 빈도수를 높여줘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격 반영 대응 전략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사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B2G에 대한 조달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기술 플랫폼화 가능한 품목의 기술 원료, 지속 공급으로 다각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마스크 얼라이언스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하고 구축을 해서 실적으로 다양화된 수요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N95, 뭐 K95, KF94, 덴탈 마스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님과 리드 타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체계화되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마스크 업계에서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신고 사항이었던 마스크가 지금은 허가 사항으로 변경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품목 허가 2등급 이상의 제품 등록을 받아야 되고 또 GMP 시설, 엄격한 GMP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지금 솔직히 마스크로 인해서 급조된 이제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기업체들이 또 선발주자, 후발주자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GMP화되고 제도화가 된다면 얼라이언스 제도를 구축해서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지 고객의 리드타임을 체계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IVD라든가 PPE라든가 여러 이제 우리 보호 쪽에 관련된 제품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백신 또는 감염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지화를 시켜야 되고 현지에 합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R&D부터 공동 기획 준비로 해외 조달 시장의 진입에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2020년 1월에 로마 이태리 본사에 있는 WFP라는 상품 개발 좀 관련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마케팅 관련된 부분으로는 WFP가 최초로 저희 쪽에 와서 실사를 했고 기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제조시설을 보고 인스펙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R&D 기획부터 생산, 수출, 마케팅까지 실제로 그 제품에 해당되는 것은 이 부분은 또 식품군입니다. 국제기구의 유니세프라든가 여러 국제 기구의 필드미션에 필요한 뭐 슈퍼시리얼라든가 슈퍼 뭐 에너지바라든가 곡물바 이런 이제 구호물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 2019년도 우리 농림부에서도 최초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기부에서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물류를 가지고 우리 제품을 WFP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가 개인 등록이라는 원료에 대한 등록된 부분들을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납품 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COVID-19에 대한 믹스, 해외 조달 진출 전략에 대한 믹스의 종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방역의 브랜드 전략, 그다음에 중장기적 대응 전략, 그다음에 해외 공공 조달 진출에 대한 체계 구축, 그다음에 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역량 강화,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 또는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영향 있는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점입니다. K-방의 브랜드 전략은 선점을 해야 되는데 선점이 되는 이유는 미연방정부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절차의 스텝들은 상당히 용이하게 빠른 신속하게 또 신뢰를 갖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K-방역의 브랜드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기업체들만 움직여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프라임 벤더 또 현지에 또 검증되어 있는 서티파이드 된 또 네트워킹들을 잘해서 그런 것을 또 우리 국가 정부에서도 GPD라든가 GPA에 대한 신개념의 또 현지에 역량이 있는 그런 프라임 벤더들을 좀 인정해서 또는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책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전력 대응으로는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차별화된 입찰 제한 제공과 협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인 아까 긴급물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기회라고 보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장기 비축물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조달을 저희는 기획을 하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는 조달 가능한 파트너로서 바잉 오피스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또 기업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B2C, B2B 그리고 저희가 B2G에 대한 공공 조달에 대한 부분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 오늘 앞서 K조달, K방역에 대한 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필드에서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기술과 제품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전략적인 부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많은 정부와 또는 기업체들과 얼라이언스라든가 정부 커뮤니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규격 반영의 입찰 제한의 기획이 테스팅 반영 이상의 목표를 기획들이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은 매출과 수출과 고용 창출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이 어려운 시국에 현재 ING형이고요. 또 되고 있고요. 또 어려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대응해줘야 되고. 그것을 저희는 작은 회사니까 중소기업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신남방이라든가 남미에서도
상당한 우리나라의 물자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믹스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아마 저희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많은 어떤 부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외 공공조 다른 일반 해외 수출하고는 또 B2B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플랫폼화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수출 국가이죠. 우리가 1억 명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수출로서 저희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수출의 변곡점의 선상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좀 더 많은 보건산업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에너지 분야, 산업재 분야까지, 소비재 분야까지 폭넓게 확대시킬 수 있는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